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한일 라이벌이자 팀 동료이자 주전 경쟁 상대인 쿠보 타케오사 선수가 현재 그의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축구 팬들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죠. 이번 시즌 프리메라 리가로 새롭게 승격한 RCD 마요르카는 발렌시아와 대한민국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현재 잘 알려진 팀인데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 이강인 선수보다 먼저 일본의 기대주 쿠보 타케오사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유망주 선수를 모두 데려오면서 아시아 시장을 정말 제대로 노리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실력, 가능성, 나이, 스페인에서의 적응 문제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봐도 문제가 전혀 없고 승격팀인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팀 전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나이도 같고 포지션도 겹치는 부분이 크고 왼발을 사용한다는 등 여러가지 유사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몇 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이 두 선수를 가지고 많은 비교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자주 언급되고 비교된 것에 비해 큰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했던 경험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함께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쿠보 타케오사 선수는 프리메라 리가에서 6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53점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6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62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현재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한국 축구 팬들로서는 초반 이강인 선수가 쿠보 타케오사 선수에 의해 벤치만 달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는 이미 팀의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섰고 쿠보 타케오사 선수는 지난 9월 20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이후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상황은 현재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라이벌 관계보다 현재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해내고 있는 역할과 쿠보 타케오사 선수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고 마요르카의 지난 주말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쿠보 타케오사 선수와 같은 저돌적이고 빠른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가 없었다는 공백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요르카 입장에서 쿠보 선수가 빠진 부분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쿠보 선수가 팀에서 이탈한 이유는 무릎 부상으로 인한 휴식을 갖고 있는데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는 쿠보 선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스페인 현지 매체에 기사를 인용하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쿠보 타케오사의 부상 상황에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무릎 부상으로 빗나가고 있는 마요르카의 미드필더 쿠보 타케오사의 복귀 시기에 관하여 전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의 전문 매체 데펜사 센트럴에서는 쿠보 타케오사의 복귀 시기를 12월 말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쿠보 타케오사는 9월 20일 프리메라 리가 6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전반전 도중 교체되었다. 이 매체는 쿠보 타케오사의 부상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은 쉬게 될 것이다. 9월 20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일본인 선수는 처음에는 경상이라고 여겨졌지만 부상은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고 말았다 라고 디펜사 센트럴에서 보고했으며 부상 부위가 무릎 반월판임을 밝힌 바 있다. 쿠보 타케오사는 현재 목발을 필요로 하고 있어 팀 훈련에는 복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이 매체는 루이스 가르시아 마요르카 감독이 최근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1개월 사이에서 2개월은 쿠보 타케오사가 이탈한다 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쿠보 타케오사는 아직 절반도 회복하지 못해 12월 말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현재 원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쿠보 타케오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면서 쿠보 타케오사 선수가 사실상 이번 연도에는 축구를 할 수가 없으며 축구선수에게 치명적인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했음을 전해왔습니다. 반월판 부상은 무릎 십자인대 부상과 더불어 축구선수에게 가장 최악의 부상으로 손꼽히는 부상 부위입니다. 특히 스피드가 강점이거나 스피드를 통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극대화시키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특히 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난 주력을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가지고 놀면서 정말 까다롭게 만들었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는 반월판 부상 이후 자신의 장기인 주력을 통한 플레이가 전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었고 시달로 유명한 선수죠. 브라질의 카카 역시 반월판 부상을 당한 이후 그의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생각보다 일찍 자신의 축구 커리어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쿠보 타케오사 선수 역시 빠른 발을 이용한 저돌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들에게 직접적인 온더볼 승부를 거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반월판 부상을 당한 이후
과연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본래 잘했고 프로에서 충분히 인정받았었던 무기를 더 이상 꺼내들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과 패턴을 바꿔서 이전의 실력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0살의 젊은 선수인 쿠모토 아케오사 선수가 이번 부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통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 역시 쿠모토 아케오사 선수의 부상 소식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관련 혹사에다 국민적 기대라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강한 상승 지향 등이 육체적인 피로를 누적시키고 그것을 힘있는 지도자가 제어하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제어력이 없었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전력을 다하려 했던 젊은 에이스의 앞날이 걱정된다. 무릎은 축구선수의 생명선이고 기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완치될 때까지 뛰지 않는 것이 좋겠어. 과거에도 자이젠이나 미야이치료 등 기대치가 높은 천재형 선수들의 무릎 부상으로 부상 이후 플레이에 큰 영향이 있었던 선수들이 많다. 이 점은 확실히 고쳐서 축구 인생의 통과점으로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쿠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완치 후를 기대하고 있을게. 미야이치로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이 가는 일본인은 젊을 때 이적하면 부상으로 이어지네. 개인의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엔도 같은 성공 예시도 있다. 다만 유럽에서는 젊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어서 이적의 타이밍은 어렵다. 반월판 부상은 꽤 힘들어. 나도 수술을 하고 재하라고 했지만 문제는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발목, 엉덩이 근육 등 꽤 여러 곳이 얽혀있어. 아직 젊기 때문에 제대로 몸 전체를 진화시키도록 노력해줬으면 해. 기대할게. 무릎만이라면 아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고관절까지 무리가 가면 이제 드리블러로서는 힘들 것 같아. 우선 확실히 낫게 해줘야 돼. 등등. 정말 일본에서 국민적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쿠보 타케우사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쿠보 선수의 부상 상태와 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 축구는 쿠보 타케우사 선수의 부상도 문제긴 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B조에서도 조 4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본 대표팀의 전력과 성적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탈한 도안 리츠, 쿠보 타케우사 등 기대주들이 빠진 부분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쿠보 타케우사 선수의 부상, 이탈과 함께 반대로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갔고,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있어 쿠보 선수의 이탈은 가혹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막상 이렇게 큰 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쿠보 타케우사 선수가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